3과목 디자인 재료입니다. 디자인 재료는 총 6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료의 일반, 종이, 디자인 재료, 사진, 공업, 도장 재료 총 6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21번 재료 사이클의 3요소입니다. 재료 사이클의 3요소. 재료 사이클의 3요소이면 물질, 에너지, 환경. 자, 물질의 다른 말로 재료라고도 합니다. 134번 문제, 재료 사이클의 3요소는 물질, 에너지, 환경이 되겠습니다. 122번 재료의 구비 조건입니다. 재료의 구비 조건에는 총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구입하기가 쉬워야 되겠죠. 그래서 구입하기가 용이해야 된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공급이 많을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충분한 양을 확보되어야 한다. 양이 많을 것. 기술적으로 가공성이 완전해야 한다. 품질이 균일해야 됩니다. 가공성이 완전해야 한다는 얘기는 품질이 균일하다. 경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격이 저렴해야 되겠죠. 135번 산업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가 일반적으로 구비할 조건이 할 조건은 양적으로 충분하여 품질이 균일해야 한다가 정답이 되겠죠. 나번에 보시면 고가 안 되겠죠. 특이한 재질 공급이 많아야 됩니다. 특수한 기계로 가공이 용이해야 되겠죠. 구입하기는 어려워도 가공성이 좋아야 한다. 구입하기 쉬워야 됩니다. 123번 무기재료입니다. 재료에는 크게 유기와 무기재료로 나누는데 무기재료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기재료에는 금속, 비금속, 도자기 재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속 재료에는 철제와 비철제, 비금속은 석재, 철제와 비철제가 아닌 것, 석재, 돌, 점토, 유리, 시멘트, 도료, 방부제 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36번 문제, 다음 중 무기재료가 아닌 것은 플라스틱 되겠죠. 유리, 도자기, 금속, 플라스틱은 아니겠죠. 124 응력입니다. 응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대응력 하면 여러분들도 쉬워질 것입니다. 외부에서 힘이 작용될 때 그 내부에 생기는 저항력을 갖다가 우리는 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변형력, 내력이라고도 하죠. 응력은 외력이 증감에 따라서 외부에서 힘이 가하면 가할수록 이에 한도가 있어 응력이 그 재료에 고유의 한도에 도달하면 외력에 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파괴되는 것이죠. 137번 문제, 재료의 응력을 옳게 설명한 것은 답번에 보시면 재료 외부의 압력에 대하여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 그 갖다 우리는 대응력, 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125번 펄프입니다. 펄프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기계, 화학, 세미, 케미컬. 자, 기계 펄프에는 대표적인 것이 세목 펄프입니다. 기계적으로 만든 펄프를 기계 펄프라고 얘기하죠. 세목 펄프. 화학 펄프에는 화학약품에 따라서 아황산, 유산염, 소다 펄프 등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세미 케미컬 펄프는 약품 처리와 기계 처리를 병용하여 만드는 펄프를 세미 케미컬 펄프라고 합니다. 138번 문제, 다음 중 기계 펄프에 속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세목 펄프. 평량입니다. 평량. 종이의 무게를 우리는 평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평량은 종이의 단위 면적당 무게를 표시하는 겁니다. 단위 면적당. 종이의 품질을 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위입니다. 단위는 제곱 미터당, 미터당 그람수로 나타납니다. 평량. 139번 종이의 단위 면적당 무게를 표시하는 것으로 종이의 품질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단위는 평량이 되겠습니다. 또 단위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단위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127번 강도의 종류입니다. 종이의 강도, 파열 강도, 종이를 눌러서 찢는 힘, 파열되는 힘, 인장 강도, 잡아당겨서 찢을 때의 힘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신축률,
종이를 잡아당겨서 파단될 때까지의 신장률을 신축률이라 합니다. 인열 강도. 종이를 일정한 길이만큼 찢는데 필요한 인열, 에너지를 표시하는 게 인열 강도. 충격. 순간적인 힘을 가했을 때 종이의 강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표면 강도. 표면의 섬유질이 벗겨지는 정도. 내절. 종이를 접거나 구부릴 때 종이가 저항하는 세기. 그 갖다가 내절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140번 문제. 종이의 장편을 일정한 장력을 접어 개거나 접어 구부릴 때 종이가 저항하는 내절이 되겠죠. 내절. 종이 제조 공정입니다. 종이 제조 공정은 고해, 사이징, 충전, 착색, 정정. 제조 공정에서의 문제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각 파트별로 내용이 되겠죠. 자, 고해, 사이징, 충전, 착색, 정정. 자, 고해는 펄프를 물에 푸는 작업입니다. 물에 풀어서 사용 목적에 맞게 긴 섬유를 으깨거나 절단해서 물에 푸는 작업입니다. 그 목적은 섬유를 사용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게 고해 작업. 사이징, 악용 물질로 내수성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내수성, 예, 물이 침투되는 것이죠. 잉크의 침투나 번짐을 막기 위한 작업을 우리는 사이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충전, 조직을 일정하게 평활성을 높이는 작업. 종이를 일정하게 평평하게 하는 작업, 충전, 착색, 색을 넣는 과정이겠죠. 염기성 염료나 알료를 사용합니다. 정정, 불순물을 제거하고 얽힌 섬유를 다시 제거하는 것, 정정이 되겠습니다. 고해, 사이징, 충전, 착색, 정정. 자, 141번 문제. 다음 종이 제조 광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조 광정. 자,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예, 고해해야 됩니다. 고해, 사이징, 충전. 예. 그러면 고해, 예, 사이징, 충전, 예, 충전, 착색, 정정. 예, 가번이 되겠네요. 142번. 종이 제조 공정 중 종이의 내수성을, 물이 침투되는 것을, 잉크의 번짐을 막기 위한 공정을 사이징이라고 하죠. 사이징. 자, 종이의 가공법입니다. 종이의 가공법. 예, 도피 가공. 도피 가공. 백색 또는 유색의 알료와 접착제를 종이의 표면에 발라서, 종이의 표면에 발라서, 무엇을? 알료와 접착제를 도피합니다. 발라서. 흡수, 용해시킨 물질을 원지에 흡수시키는 가공법입니다. 내화지, 내수지, 리트머스 시험지. 그것도 흡수 가공이라 합니다. 변성 가공. 종이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 변성 가공. 배접, 서로 붙여서. 두꺼운 판지를 만들 때 종이를 서로 붙여서. 배접 가공. 도피, 흡수, 변성, 배접 가공. 143번. 화학적, 기계적 가공에 의해 종이의 질을 변화시킨다, 변성. 사용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가공법, 변성 가공이 되겠습니다. 130번. 종이의 표면 가공법입니다. 표면을 어떻게 가공하느냐? 오버프린트. 바니시나 바니쉬를 도포하는 게 오버프린트. 비닐 액으로 코팅하는 거 비닐 코팅. 프레스코트 액을 칠한 후, 예, 면판에 열과 압력을 이용하는 거 프레스코트. 원압 프레스는 코트 액을 칠한 후에 롤 실린더에 통과시키는 겁니다. 원압. 비닐 필름 접착. 접착제를 바르는 후에 셀로판지나 폴리프로필렌 필름 등으로 얹힌 후 프레스기에 넣어 가압 접착하는 방법을 비닐 필름 접착이라고 합니다. 미술 가공. 엠보싱, 핫스프링, 알포일 등으로 가공하는 것이 미술 가공입니다. 144번. 지면의 표면 가공은 표면에 광택을 주어 미적 효과를 내기 위한 것과 인쇄면의 잉크를 보호하는 실용적인 면으로 볼수 있다. 종이의 표면 가공 종류가 아닌 거, 표면 가공 종류가 아닌 거, 오버, 프레스, 왁스질. 예, 답은 색채 조절이 되겠습니다.
131 양지입니다. 양지. 양지에는 신문, 인쇄, 필기, 도화지, 포장, 박엽지, 잡종지 이렇게 나눠지죠. 자, 종이 145번 문제. 종이를 양지판지 기계지로 화지로 분류할 때 양지에 속하는 것은 신문지가 되겠죠. 양지. 바리타지. 면포 펄프나 특별히 정해진 화학 펄프. 면포 펄프나 화학 펄프를 만든 원료에 황산 바륨과 젤라틴을 바른 종이로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인화 용지에 많이 사용된다. 인화지 용에. 146번 문제. 종이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하여 인화지 하면 바리타지. 인화지 바리타지. 133번 크라프트지입니다. 크라프트지. 자, 대표적인 것이 포장용지입니다. 경포장용지로 많이 사는 게 크라프트 용지입니다. 파열 강도가 크며 종이가 균일하여야 합니다. 로루지는 한쪽 면에 광택이 있는 종이를 우리는 로루지라고 얘기합니다. 양키 머신으로 만든 종이입니다. 147번. 다음 중 대표적인 포장용지로 사용되는 것은 크라프트지. 포장용지 하면 크라프트지. 134번. 박엽지의 종류입니다. 박엽지의 종류. 박엽지는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라싱지, 라이스지, 인디아지, 콘덴서지, 전기절연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거를 머리자만 따서 글라인, 콘전 이렇게 외워두시면 쉽겠습니다. 148번 문제. 다음 중 박엽지가 아닌 것은 글라인, 콘전, 크라프트지가 되겠네요. 135번 판지입니다. 보드지라고도 얘기하죠. 판지의 원료로는 목재 펄프와 파지 등으로 만든 지질이 강한 종이입니다. 일명 우리는 보드지라고도 얘기하죠. 보통 평량이 제곱미터당 400g 이상의 종이를 가리킵니다. 400g 이상의 종이를. 판지의 종이는 골판지와 백판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판지의 필요 조건. 판지는 평활도가 평평한 정도가 좋아야 합니다. 또 흡유성이 좋아야 합니다. 인쇄 효과도 효과가 좋아야 되겠죠. 판지는 표면 강도가 좋아야 좋아서 벗겨지지 않고 접착 효과가 좋아야 됩니다. 판지는 재질의 특성상 두께가 일정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판지의 필요 조건입니다. 149번 문제. 마닐라 판지의 특성은 표층의 화학 펄프를 사용하여 인쇄 적성이 좋은 판지를 마닐라 판지라고 얘기합니다. 수채화 물감 디자인의 재료입니다. 수채화 물감. 수채화 물감은 가장 맑고 투명하게 이 얘기가 나오면은 수채화 물감입니다. 물로 명도 조절을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붓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하다. 다른 재료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150번 문제. 다음 물감의 종류 중 물에 사용하여 명도를 조절하며 가장 맑고 투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장 맑고 투명한 수채화 물감입니다. 137번 아크릴 물감 건조가 상당히 빠릅니다. 칠하고 조금만 있으면 거의 마르죠. 내수성이 아주 강합니다. 수성이면서도 마른 후에는 유성의 느낌이 나면서 물로 지워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유화와 같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물을 적게 쓰면 계속 덧칠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건조한 물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접착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료로도 거의 아크릴 물감은 거의 다 사용할 수 있겠죠. 오래 두어도 변색되지 않는다. 아크릴 물감도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151번.
다음 중 유화 성질과 비슷하며 합성 수지를 사용하여 만든 재료로 접착성 내수성이 강한 것 아크릴 컬러가 되겠습니다. 138번 매직 마커입니다. 마카 우리가 많이 산업 디자인 쪽에서 제품 디자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색상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색상이 선명하고 아름답습니다. 건조가 칠하는 동시에 빠르죠. 매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투명한 성질이 채색 재료이다. 그다음에 번지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52번 문제. 색상의 수가 풍부하여 색채도 선명하고 건조가 빠른 장점이 있어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실내 디자인, 디스플레이, 특히 제품 디자인 실무에 많이 사용하는 재료는 매직 마카가 되겠습니다. 139번 감광도 표시입니다. 감광도 표시. 감광도. 빛을 감지하는 정도. 자, 국제 표준 규격 ISO라고 얘기해요. ISO. 예. ISO. 그다음에 미국은 ASA라고 얘기합니다. 독일은 DIN, 일본은 JIS, 영국은 BS라고 쓰고 있습니다. 153번 문제. 다음 중 필름의 감광도를 나타내는 국제 표준 규격 ISO, ISO, 국제 표준 규격 ISO. 필름 중에 저감도 필름입니다. 저감도 필름. 자, 우리는 저감도, 중감도, 고감도 필름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저감도 필름입니다. 감도가 100 미만의 필름입니다. 입자가 아주 정교하고 미세해서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을 얻을 때 우리는 저감도 필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크게 확대하고자 할때 유용한 필름으로 크게 확대해도 화질이 아주 좋습니다. 빛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입자가 곱기 때문에 빛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제품 사진에 인물, 정물, 풍경 등에 많이 사용하죠. 154번 문제. 다음 중 세밀한 부분까지도 정교하게 나타내고 싶거나 미세한 입자로 네거티브를 크게 확대하고자 할때 유리한 필름은 저감도 필름이 되겠습니다. 141번 네거티브 필름입니다. 인화형 필름으로 네거티브 인화지에 인화하여 사진을 완성하기 위한 중간 목적으로 사용하는 필름 네거티브 필름입니다. 필름 중에 현실의 상과 필름상에서는 현실의 상과 반대로 필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노란색은 청색으로, 붉은색은 녹색으로 필름에 상을 맺히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네거티브 필름이라고 얘기합니다. 155번 문제. 컬러 필름 중 현실의 상과 반대로 필름에 만들어진 필름의 현실의 상과 반대로 네거티브 필름이 되겠습니다. 네거티브 필름. 자, 필름의 현상 과정. 필름의 현상은 현상, 정지, 정착, 수세, 건조. 요 순서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현상은 현상, 정지, 정착, 수세, 건조. 156번. 은염 관광 재료. 흑백 사진 처리 과정이 옳게 된 것은 현상, 정지, 정착, 수세, 건조. 밀착 인화입니다. 밀착 인화. 자, 필름과 같은 크기로 인화하여 시험 인화하는 것을 우리는 밀착 인화이죠. 밀착 인화지에 보시면 한 통에 필름 그 상태가 그대로 다 인화되는 상태이죠. 인화지로는 라이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57번 문제. 네거티브 필름을 확대하기 전에 네거티브 필름과 같은 크기로 시험 인화하는 건 밀착 인화가 되겠습니다. 밀착 인화. 자, 디자인 재료 1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